자, 다음 사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이고요. 어제 이어서 같은 시간대에 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또 사건이 또 결과 나왔습니다. 요즘 계속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실형이 확정됐다고 나왔습니다. 그 대법원 3부는 27일 어제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받은 김은경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그리고 신민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죠. 여기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자, 2018년 12월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되고 3년 1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고요. 자,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 두 사람은 2017년에서 2018년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를 받아내고 공석이 된 후임 자리에 청와대나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안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1심은 두 사람의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을 했고, 김전 장관에게는 징역 2년 6개월로 선고해서 법정 구속을 했었죠. 그신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자, 항소심은 공공기관 임원 중 일부가 당시 임기가 만료됐으므로 환경부가 사표를 받고 후임 인사에 착수를 했더라도 직권 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고 김전 장관의 형량을 징역 2년으로 낮췄습니다. 자, 신전 비서관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경됐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1년 10개월가량의 심리 끝에 1심 재판부가 유죄를 판단을 내리면서 결국 구치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현 정부에 임명된 전현직 장관 중 처음으로 구속된 사례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어제 또 정겸신 교수가 또 징역도 나와 4년 또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관련해서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지금 또 법원에 또 심판을 또 기다리고 있죠. 자, 지금 이제 지금 문재인 정권의 최초의 장관, 전 환경부 장관이 이제 징역이 나왔다는 거 관련해서 이제 어제 또 경겸 교수가 나왔고, 관련해서 이제 법무부 장관 또 조국 사건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나을까 관련해서 또 문재인 정권의 또 지지도 그 영향이 있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의 대장 시선이었습니다.